안녕하세요. 푸드캐스트 와인 푸드페어링을 담당할 정수지입니다. 셰프 최성원입니다. 오늘 저는 프로세코를 준비를 했는데요. 품종은 글레라라고 하는 거를 썼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엑스트라 드라이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? 조금 단맛이 있지만 역시 산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튀김을 그대로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충분히 해서 돈가스를 하나 튀길 거고 네. 또 그린 야채 있으니까 그린 야채랑 된장 드레싱을 만들 건데 안전하게 가시려면 일본 미소 된장. 예, 그런 것들 가시면 아무래도 향이 좀 약하니까 네. 좀 나으실 것 같아요. 여기에 마요네즈. 짠맛도 잡고 네, 고소함도 늘어나고 그렇죠. 농도도 맞고 그 농도는 너무 딕한 것보다는 흐르는 정도, 네, 정도. 하시면 이렇게 네. 잘 버무려질 것 같습니다. 튀겨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일단 잠깐 건져냈다가 그래서 넣고 어떻게든 불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그냥 기름 줄여놓고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썰어둘까? 산미가 너무 좋죠? 네, 맛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산미가 너무 좋고 기포가 있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입이 좀 많이 복잡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씻어주고 또 이 기포가 산미를 더 바삭하게 해줘가지고 이 바삭한 돈가스하고의 질감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. 무한정 들어갈 것 같아요. 큰일 났네요. 아우,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응용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와인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. 네.